you <laughs> 입당 송, 하느님 이몸 보호할 판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제 6주간 주일입니다. 어, 오늘 미사 어, 미사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청한 기도 있는데요. 먼저 연미사로서 이상이 멜키올, 홍선부 비비안나, 정판용 안토니오, 함진한 김금순 김판동 베드로 송양녀. 마리아, 김영규, 안드리아, 신상우 세례자 유환 이정훈, 박혜영, 하재호, 정명옥 김금선, 김춘재, 권태야, 이원식 요셉, 김정환, 시몬, 최정열, 베드로, 윤철환, 다두, 이춘목, 알벨도, 황인표 영혼과 길을 맞이하신 윤선노 베드로 서정원님과 영, 서정원님의 영혼과 모든 선정 회원님들 그리고 한국순교복자 수도에 돌아가신 모든 수사님들과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 돌아가신 모든 수녀님들 모든 약태된 아기 영혼들과 영혼 영혼들을 위해서 임사 중에 기억합니다 생미사로서 먼저 몸이 아프신 케어를 바라시는 김분화 도미니카 강진구 오순복 소피아 정재엽 시릴로 김은주 벨라치타 장혜자, 이나시아, 이서준, 로이스, 유형이, 로사리아, 이미경, 스텔라, 김남겸, 비비안나, 김순희, 멜라니아, 김영숙, 안젤라, 신왕조, 아우스티노, 최석정 루카, 박승현, 라파엘, 어예린, 이보엘로리님의 케어를 위해 기억하겠습니다. 이금숙, 신덕, 김혜여, 프란스코, 김희영, 율리아, 김효연 스테파노, 김민재, 율리안나, 정현준 요셉 가정 김명욱 한영자 김지호 고농구 아우스티노 하정남 데레사 가정 김명욱 한영자 김지호 가정 전정의 소아 데레사 가정 김영욱 안젤라 가정 장경태 모세 신순호 마리아 막달레나 아 신순호 막달레나 아나상 이상윤 장유수, 율리안나, 장인수, 스테파노, 문수정, 아네스, 이지호, 엘리사베 장서진, 스텔라, 보호종료 아동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든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여러분 송숙현, 율리했다 정수연, 스테파노, 가정, 김선혜, 필로미나, 안장호, 요한, 천미자, 소피아, 안영준, 다니엘, 안상호, 마테오, 박향화, 세실리아, 안수빈, 스콜라스티카, 안현준, 다니엘, 안은경, 마 마르티나 가정. 김수진 유시나 가정. 김시리 글라라 가정. 유정주 마리스텔라 장민호 샤르드 후고 김승아 장열무. 홍동표 스테파노 케이와 박홍영 안나 가정. 김충자. 김충자. 마리아 천유현 아우스틴 가정. 배옥주 소아데레사 가정. 최진욱 안나 가정. 조용휘 아우스티노 박성은 실비아 조정재 미카엘. 조우재 가정, 박현선, 엘리사벳, 한혜연, 안젤라 가정, 함윤희, 수진아 가정, 신윤건 패트릭, 이정수 산나, 신자영, 에밀리아, 신나영, 릴리안, 김민진, 비오, 최병희, 아네스와 이정숙, 막달레나, 임경아, 수산나, 김강중, 세르자유안, 임안나, 가정, 임대레사 가정, 가정, 건강과 사업 본창.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의 모든 형제들,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한국 순교복자 빨마 수녀의 모든 수녀님들, 각 수도의 제삼의 외부의 성소 후원님들 회원님들, 봉사자 여러분들과 가정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저희 유튜브 미사를 함께하셨던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세계 평화,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이 추운 겨울 날씨에 현장에서 일하시고 있는 노동자들, 특히 이동식 노동자들과 또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됩니다.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에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천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저를 위하여,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느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린 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주님을 흠숭 하나이다 찬양 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 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하느님 성보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보를 비내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행복해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 열매 맺고, 잎이 아니시들어, 사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행복하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행복하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코린터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제사라 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며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 풀렸다가 다시 춥고 풀린다고 뉴스는 나왔습니다. 불과 아직까지 영하로 어, 영하의 날씨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제 확진자가 5만 명 육박했죠. 코로나 오미클론도 조심하셔서 건강 항상 지키셨으면 합니다. 어, 수도회에서는 매월 1일에 예, 용돈을 줍니다. 용돈. 어, 수도회 입회하면 이 무보수서약, 재산포기각서,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월급은 없어요. 어, 수사들에게는. 그래서 용돈을 받는데요. 제가 처음에 입회했을 때 예, 그때가 99년이었는데 그때 1년 차, 수도원 들어온 1년 차, 2년 차 용돈이 예, 8,000원이었었어요. 음. 8,000원. 뭘할수 있을까 했데 한참 뒤에 한참 뒤에 만 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그냥 음, 8,000원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한 달에 용돈을 받아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수도에서 1년 차, 2년 차에게도 용돈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아, 유기소원자들은 그 당시에 3만원 받았었습니다. 종신소원자, 저희 지금 종신소원자는 모두 똑같이 그때는 4만원 받았었거든요. 어, 근데 지청원자까지도 이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8천원을 그래도 줬어요. 뭐 하라고 줬냐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졸리면, 자판기 커피, 도 돋보고 뭐 먹으라고 어, 돈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뭐안 뭐 마실 때도 있었어요. 커피를 뭐 좋아했던 거 아니니까. 어, 그러다 보면 이그 8천 원이 모일 때가 있어요. 뭐, 간혹 가다뭐사 먹고 어, 하다 보면 한 4천 원 쓴다 하면 한 5천 원한 달에 5천 원 어, 어, 남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1학기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모이면, 얼마일까요? 한 달에 5천 원씩 모이면. 너무 복잡죠? 이게 이상하게 산수를 또. 네, 무려 2만 원이 모입니다. 2만 원. 2만 원. 네. 2만 원 정도가 모이면, 1년차, 2년차 이때, 뭐,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1년차, 2년차는 주일에 예, 1년차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 주일에 외출이 가능했고, 2년차는 자전거 타고 갈수 있는 거리, 유기 손자는 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주일날 외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나가는 건 아니었어요. 형제들끼리 있는 게혼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도 쉬어야 되니까. 그럼 불구하고 일단은 2만 원 정도가 모이면 개혁을 세웁니다. 1년차 때는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원 근처에 읍내가 있었거든요. 읍내. 어, 화성시였기 때문에 시골이었습니다 시나원 있는 데가 그래서 읍내인데 읍내에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요 일단은 어, 만화방을 간다라든지 시나곤 그리고 어, 선배 수사님들과 함께 동기 형제들과 함께 당구 치러 나갈 계획을 또 세운다라든지 아니면 어, 오랜만에 몸 한번 좀 지지보자 해가지고 찜질방을 간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기분이 어떨까요? 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어, 계획을 세울 때,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행 가서도 좋지만, 여행 가기 직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그 느낌을 좀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설레죠? 즐겁습니다. 그 계획 세우는 것마다 신나고요. 어,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기 때문에,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레은막 증폭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계획도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게다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에 모이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이런 생각을 언제 어느 때 할까요? 보통 방 안에 앉아서 아니요 꼭 기도 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딴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꼭 기도 하려고 성당에 앉아 형제들끼리 같이 성물도를 하고 있으면 눈은 그를 보고 있지만 마음은 주일에 나가 가지고 이제. 아, 찜질방에 가서 양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꼭 그렇게 예, 하고 있더라고요. 음. 어, 뭐, 뭐 가지고요? 2만 원으로 말입니다. 2만 원으로 예, 2만 원으로 할수뭘 할지 예, 뭘할수 있을지 것들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은 2만 원보다 못하시더라. 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미 드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 하루에 몇 시간 안 되는 그 기도 시간에 조차 2만 원에 밀려 계시는 주님. 아, 참, 2만 원이, 2만 원이 주님을 보는 저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복음은 상산설교 상산수은 진복팔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복음은 진복팔단은 아니에요 진복팔단은 오늘 선포된 루카모 보다는 마테오 복음에 더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복음에는 8가지 행복이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복음은요 방금 선포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가지 행복이 나옵니다. 어, 근데 또네 가지가 또뭐 있어요? 그네 가지가 뭘까요? 불행이 나와요. 불행. 네 가지 행복, 행복과 네 가지 불행. 행복은 많이 들으셔서 어, 오늘은 오늘 제가 복음에서 못 물렀던 것은 불행에 좀못 물러 어 보아서 습니다. 왜냐면 저도 상상 설교, 상상 수하면 여덟 가지 행복이라고 대부분 저도 그렇게 어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복음 봤더니, 진복팔단아니는네 가지의 불행까지 말씀하신다. 좀 다른 특별한, 그래서 이 불행에 머물러 보았었어요. 불행 선언. 내용은 굉장히 단순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참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부유한 사람들이 참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나누지 않는 삶과 자만의 사로 잡힌 삶을 꾸짖으시는 말씀이셨어요. 즉, 가진 것이 때로는 하느님보다 더큰 존재라고 느끼며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까 2만 원에 2만 원의 주님을 양보했던. 네,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죠 또 하느님도 계셔야 하지만 일단 재물이 조금 더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찾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복음을 머물다 보면 그 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네, 부자 청년의 비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라고 묻습니다 그렇더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다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릴 때부터 다지켜도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하시거든요. 대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하면 그걸로 족할 텐데 아, 아닌가? 그럼 자신의 말씀 뭐라고요? 가진 것을 가난에게 나눠주고. 그럼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걸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럼 가진 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일까? 재물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일까? 왜 주님께서는 가진 재물을 다 버린 다음에 당신을 따르라 하셨을까? 정말 가진 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보금된 선포, 오늘 선포된 보금 루카보금보다 좀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네.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없이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느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이, 이, 이 방송을 이 미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주, 주님이죠. 이 세상의 주인, 하느님과 어, 다른 주인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재물과 하느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하느님과 똑같은 주인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재물도 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까 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만 먼저 재물을 먼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을 좀 따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도 줄것 같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성공도 보장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영원한 행복도 줄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잡아서, 이제 잡았구나 딱 펼치면 또 없어지기도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재물이 얼마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느님과 대등한 위치의 주인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입회하고 1년차 2년차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만원보다 못한 존재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요? 200만원도 아니고요. 20만원도 아니고요. 2만원보다 못한 존재가 저에게 하느님 아버지셨다라는 것. 재물에 대해 부유하다는 것은 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을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재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 하느님 아버지보다 더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볼수 있는 존재, 그 존재에게 내 마음을 둔다면 부유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보다 재물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행을 선포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하느님에게 마음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행복하여라. 이 행복 받지 않으시겠는지요? 그래서 임사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사고 주님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로 고정시켜 달라고 임사 중에. 청합시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천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계행태에 어나시고 본시어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이들 가운데서 보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응하신 천주성보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보활을 믿으며, 영원한, 영원한 삶을, 삶을 믿나이다. 믿나이다. 아멘.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의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바람을 아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가난하고 굶주리며 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보시어 소통의 힘을 깨달아 불목과 갈등을 이겨내고 화합과 공동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고통을 덜어주시며 치유의 은총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작은 교회인 그리스도인 가정, 가정을 지켜주시어 세속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오늘날 영원한 생명과 건전한 문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저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하느님 참미 바르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이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로우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어전 이 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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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을 소서 높은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성교사와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기억하는 영혼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기억하는 이들과 저희의 바람과 저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녀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한국의 순교자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준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과 여기 둘러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네,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상여 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진하게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아,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laughs> 네, 좀 요즘에 코로나가 어, 오미크론이 어, 확산세는 높지만 음, 중증 환자 수가를 많지. 예. 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진자 수가 많이 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랬죠? 2020년 2월 달, 1월 달부터 어,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어, 확진자 수가 확음 폭증 폭하는 바람에 어, 미사 중단을 했었었습니다. 어, 잠시. 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수요일 전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수요일을 대부분 전국 교구에서 한국에 있는 교구에서 어, 다 미사 중단을 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3월 19일쯤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각 교구에다 내려보냈었습니다. 각 교회다가 어, 그 이야기를 받아서 3월 26일날 한국교회 주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발표했었었어요. 미사 참석자에 대한 구분이었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주일 미사 참여 의무에서 제외된다. 네. 주일 미사 의무를 잠시 제외하는 어, 어 제외될 수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주교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확진자 첫 번째 확진자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숨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 코로나 일구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는 삼 차까지 예 주일미사 참례 의무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 영 해외 여행 영 해외 여행력이 있는 신자 또 고령자 6 5세 이상. 임산부, 만성 질환자 등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이 대상자를 이 대상을 얘기하면서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격봉도, 선행 등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한다 라는. 한국천주교의 사목지심서 제74조상 주일미사와 고해성사 대한 한국천주교의 공동사목 방안. 이게 2014년도에 전기충기 충기, 정기회때 승인된 거였었는데요. 미사를 참수가 수 없을 때는 방송미사라든지 묵주기도 성격봉독을 예전부터 했었었습니다.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어, 또 교회가 뭐 그전에도 공식적이긴 했었으나. 그래서 주일미사 의무를 제외했었습니다. 코로나 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 그래서 저희들도 그해 겨울에 저희 복자 수도원의 삼국승 복자 수도에서 복자 방송을 통해서 주일 미사를 신자분들이 집안에서라도 봉헌하고 다시 참여할 수 있게끔 미사를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미사를 하다 보니 미사임을 봉헌하고 싶다고 하셔서 미사를 받아서 같이. 항상 미사 때 읽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서 미추리하는 사제는 꼭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했는데 이제는 오미크론이 어제 뉴스 보셨어요? QR 코드도 이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주일 이제 이제는 저희 수도에서도 고민했던 게 아, 신자분들을 성당으로 주일 미사에 본당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교황청에서 2020년 그해에 어, 우리는 어, 어,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계시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이, 거행할 수 없다는 것에서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함께 모인지 않으면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모여서 공동전례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느끼고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방송 미사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당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 이제 미사를 이제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 미사를요. 어, 지금까지 올라 봉헌해 주셨던 미사는 저희 본원에서 미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본당으로도 아직까지 오미클론이 활발하게 전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가 약하다고 하니. 에, 중증 위험도가 낮다더니 이제 본당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저희들이 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어, 방송 미사를 하는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저희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 스스로 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일반 신자라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서 좀더 자유로우실 수 있게 본당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오늘로서 이번 미사로서 주일 미사는 이제 중단한다라는 거 방송 미사 어, 아쉽지만 어, 그래도 본당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미사 준비와 부족한 형제들의 어떤 체험들 강론들 주로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저희들 더 열심히 더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감사드렸습니다. 미사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